자, 이번에 갈 곳은 유령 열차라는 곳이고요. 자, 유령 열차 미션 가보죠. 자, 첫 번째는 기로 한번 공격을 해주고 아래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쏴줘요. 저 누나를 부실 수 있거든요. 자, 여기 벽돌 패리 해주고, 여기서는 패리를 진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패리 계속 많이 해줘야 돼요. 자, 패리 패리 해주고 패리 해주고, 자, 계속 공격. 자, 첫 번째 페이지는 쉽게 이렇게 깨져. 그냥 앞에만 공격하면 돼요. 자, 앞으로 이동해주고. 자,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해골 머리만 공격하면 되거든요. 자,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주고. 자, 페리. 자, 다시 해골 머리 다시 공격해주고. 페리. 자, 다시 오른쪽 머리 공격해주고. 이 페이지 이렇게 끝나죠.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3페이지로 갔는데 3페이지는 약간 조심해야 돼요. 자, 3페이지는 첫 번째 왼쪽 머리 공격해줍니다. 자, 여기서 피사기를 한번 써줘서 왼쪽 없애버리고, 자, 여기서 대시로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 컨트롤을 피하게 되죠. 다시 패리 오른쪽 공격해주고 오른쪽으로 대시해주고 다시 왼쪽으로 대시해주는데 그 전에 죽네. 깜짝이야. 자,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. 네 번째 페이지는 이제 전 이 열차랑 공격 싸우게 되는데 한 번에 공격 그냥 바로 공격할 수 없어요. 저기 뒤에 꼬리, 저 뒤에 꼬리를 열어줘야 됩니다. 자, 불피해주면서 계속 공격해주고 점프해주고 다시 대시로 문 열어주고 공격.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금방 끝나게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자, 이번에도 역시 시간은 1분 43초. 한 대도 맞지 않고 페리다 해줬고 슈퍼미터 다 써줬고 이렇게 돼서 A+라는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전적이었습니다. 수고했어요.